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세상에 나온 지 약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250여 년의 자본주의를 살아온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석학들은 행복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Happiness is the extent to which people improve their lives each year. The great thing about capitalism is that it means we can each strive for happiness in our own individual ways.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월가 한복판에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구호 아래 그들은 금융 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해소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1%를 향한 99%의 분노는 삽시간에 미국 천여 개의 도시로 한 달 만에 세계 80여 나라 1,500개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월가 국제 연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The bigger question is whether the sector as a whole has a morality deficit. And I think it's arguable that it does by comparison with, let us say, the generation of the post-war period. Every business requires to have some ethical framework, and a bank especially so. Well, this is the natural reaction to a deep crisis. And I think this reflects to some extent the divides in the U.S., but also the sense that you went into this crisis, you still have 9% unemployment, but nobody's really paid the price. We haven't hung anybody. We haven't shot anybody. We haven't even put anybody into prison for a long time. And in America, we need to recognize very clearly that we have created a system that basically produces poor people instead of a system that produces workers.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자본주의의 세상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신문에서는 연일 신자유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미국 대공황 때와 같이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다시 맞붙게 됐다고 했죠.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 하. 케인즈, 거시 경제학의 파더. 예. 하이에크, 신자 유주의 파더. 예. 야. 100년 동안 우린 치고받고 싸웠지. 나 케인즈, 거시 경제학의 파더. 시장이냐 정부냐, forever issue. 경제학의 forever rival. Hey guys, stop. 계속되는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건데? 되풀이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붐붐 버스 붐붐 버스 전 세계의 빚잔치. 너도 나도 모두 빚잔치. Oh my god, god bless me. 미국이 넘어지면 우리도 한 방에 훅. 돈이 돌고 돌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새로운 경제위기 답이 필요해. Show me the money. 21세기를 책임질 경제원리는 무엇? 뭘까 그게? Show me the money. 과연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 줄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일까요? 아니면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일까요? I think he was right in many ways. And I think the proof of that is that in this period, which I think was the golden age of the system. I'm very sympathetic to Hayek's idea is that the crisis was caused by an over-centralization of regulation, that actually there was too much regulation, and that actually led to the crisis. 세계적인 석학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벌여온 논쟁의 핵심을 살펴볼까 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위기를 이겨낼 새로운 자본주의의 이론은 무엇이 돼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럼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케인즈부터 만나볼까요?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꼬박 4년을 넘게 계속됐죠. 그리고 드디어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무려 2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을 물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 자리, 곧이어 불어닥칠 위기를 가장 먼저 예감한 한 경제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곧바로 그가 속했던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그는 작은 책자 한 권으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전쟁의 여파에 피호가 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은 대공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빈곤과 실업과 혼란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겨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대공황과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다룬 책을 내놓았죠. 바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 수요라고 정의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케인즈, 거시 경제학의 father. Yeah. 하이엑 신자 유주의 father. Yeah. Yeah. 100년 동안 우리 치고받고 싸웠지. 나 케인즈 거시 경제학의 father. 시장이냐 정부냐 forever issue. 경제학의 forever rival. Keynes is coming. 하이엑 케인즈의 말을 들어봐. 풍요 속의 빈곤 내가 만든 rhyme so I'm genius Keynes huh? 물건은 넘쳐나도 사는 사람 없어 와 돈이 안 도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에 대공황 황황 boom boom bust boom boom bust Keynes is coming and I say warning 이거 혁명이야 welcome to the Keynes world 보이지 않는 손만 믿다 끊고 다친 거야 Oh no, invisible hand 경제도 아기처럼 돌봐줘 정부가 돌봐줘 우리 보완책이 되어줘 투자가 부족하잖아 수요도 부족해 정부가 공장 세우고 다리도 놓아야 돼 Right, 일자리를 줘야 해 돈이 들게 해야 해 이게 바로 내가 만든 거시 경제학 What? Keynes Revolution 정부의 역할에 관한 케인즈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To 1914, economists were content to explain how the market worked. They studied market economics, microeconomics. When Keynes was a treasury official helping to finance the First World War, he had to start thinking about macroeconomics. He had to think about the whole economy.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미시 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 국가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거시 경제학은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Keynes의 말을 들어봐 Listen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수요 내가 말하는 유효수요 아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늘리자는 심플한 논리 구매력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하는 길 흥미했던 구매력이 정상적인 유효수요로 발전하는 길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는데 왜 돈이 안 돌아 This is Keynes 유효수요 이론 1936 발표한 내 책을 읽어 New Deal 정책으로 성공했던 내 이론 Prove it 바로 고용 이자면 화폐의 일반 이론 The general deal for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유효 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라는 처방은 이제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중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인즈는 기자들로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하는 질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장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는 capitalism could survive if it dealt with these two problems, if it guaranteed a good level of employment, and if it was more equal. 그의 이론은 맨 먼저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의 젊은 학자들을 매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경제 강요도를 설득시켰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9년 9월 1일 케인즈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다시 유럽 대륙에 전쟁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은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까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은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케인즈주의는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1944년 7월 케인즈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 우주 협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됐습니다. His major achievement intellectually was to get economists to think about the whole economy, to think in terms of macroeconomics. That was his great achievement. They have responsibility for full employment, for maintaining an optimal level of employment and output. Keynesian governments targeted employment. They aimed to keep employment at a fairly low level, 3, 4%, 5%, something like this. 이후 케인즈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데 이론적 토대가 됐고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인즈가 승승장구할 때 공황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 대학 교수였던 하이에크. 그는 44년 자신의 주장을 담아 노예의 길을 펴냈습니다.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케인즈와는 정반대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other criticism was one that originates with Hayek, who is one of the great opponents of Keynes, which was that if a government starts interfering too much with the economy, the government grows and grows and makes the economy less efficient. 하지만 케인즈주의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세계는 하이에크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He was less well respected. Economists thought that, well, he wasn't doing economics anymore. He was doing sort of political philosophy. So he went through a period of about 20 years where he wasn't very well respected. 결국 하이에크는 낙심한 나머지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Well, most of the departments became disliked me so much so that I can feel it to the present day. That economists are very largely tend to treat me as an outsider. 그러나 70년대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갔습니다. 바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즈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세는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Towards the end of his life, he got the Nobel Prize in the early 1970s, and his ideas were taken increasingly seriously by people in areas such as political theory or political philosophy.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 당수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하이에크 책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거가 있던 79년, 영국은 불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졌죠.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선택합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했습니다. Yeah. Ha. Keynes, 거시 경제학의 father. Yeah. Hayek, 신자유주의 father. Yeah. Hi, my name is Friedrich August von Hayek. I'm a Nobel Prize winner, so I'm a genius too, you know? Hayek's coming, Keynes. 잘 들어봐. Stagflation, 들어봤니? Stake가 아니다, listen up. Inflation에다 불안까지 온 거야. Money, money, money is all you need. 나서 괴물처럼 세상을 괴롭혔지. Boom, boom, bust, boom, boom, bust. Hayek is coming, and I say burning. 세상을 구하자, Hayek, Mr. Miracle. 정부 믿다 큰 코 다쳐. 무능정부, 부패정부. 투자 너무 많아, 소비 너무 많아. N to the B 또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도 그냥 놔둬야 돼.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신투더 자유주의. 세상을 구하자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In the 70s, Keynesianism was rejected, and the neoliberal ideas came in with Margaret Thatcher.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9년 2차 5.1 쇼크가 발생하자 규제 철폐가 시작되었지만 침체는 계속되었습니다. 케인즈가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고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년이나 고통이 계속됐고 분노는 커져만 갔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대처 정부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에크 has a number of crucial insights into the way the world works. I think that Hayek's theory of the world and of how a free society works is richer, more extensive, and ultimately more accurate than Keynes's model. 한편 80년대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너져갔고 결국 1991년 12월 25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대체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그와 함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개방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체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한 단일 시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Capitalism. Oh my God. You want me to say something about capitalism? (웃음) 하지만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체제에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지만 금융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결국 2008년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연이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Keynes has an idea that finance, yes, is fine, but it's dangerous. And Keynes had a constant suspicion of the destructive power of finance and of the stock market, of the violent fluctuations and the speculation.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Were in fact caused not by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but by the mistaken policies of governments and the use of people with political power to try and control and manipulate markets, such as the crisis of the 1930s, or indeed, as he I no doubt would argue, the one we're living through right now. 정부냐, 시장이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제를 더 완화해서 시장이 스스로 제 기능을 찾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답이 없습니다. 둘 다 이미 그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려야만 할까요? Only in the last 200 year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there been this phenomenon of substantial numbers of people living comfortably. Capitalism is the only force that has ever lifted substantial numbers of people out of poverty. Maybe it needs to be modified in some ways, maybe it will be modified in some ways, but for goodness sake, let's be very careful. 우리가 만나본 전문가들 중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기에 그렇다고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is causing the observable problems that we can see? Misallocation of resources, unnecessary poverty, extreme income inequality in some cases, and failure to develop in some parts of the world as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아주 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Well, it's a big issu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because some of the data suggest that the rich are getting much richer than the rest of the country. There's a bigger gap between what the rich have and what the rest of the country has. And it says here's the increase in income of the bottom 90% of Americans after 30 years, and it's one inch high. And here's the increase in income of the super wealthy, and there's an arrow, and at the top it says continues off page for 62 more feet. Okay, 1 inch to 62.5 feet is the measure. It's $1 to $7,500. So each time each person in the bottom 90% got $1 more, people at the top get $7,500. In the United States, we talk about the 1% and the 99%. It turns out when you examine the income distribution data, that most of the gains in the last 20 years or so seem to have gone to the very top. You know, the people who are the richest already have gotten most of the gains in the last 20 years. And the bottom 99% have, you know, just sort of marked time. And this is a bit of a disturbing trend.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간다는 계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중 미국의 17.7%에 이어서 2위라는 것.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덴마크로 8.09점,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점대 터키와 멕시코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입니다.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서 현재 2만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세계 1위 경제국가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관세 장벽이 없어져 오늘부터 무관세 무역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과연 FTA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That it will encourage exchange between our two countries, which is a good thing. But and it will make us both countries better off because it doesn't trade doesn't change the
number of jobs in a country, it changes the kinds of jobs. Some industries will, there will be short-term pain while people move out of those industries into other industries. But the fact that an industry vanishes doesn't mean that those people are out of work for life. It means that they have to retrain, they have to find other industries to work in. That's not an easy process. Because o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will be parts of the Korean economy that are going to struggle because they'll have new competition.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겐 분명 좋은 기회지만 나머지 산업은 아니라는 것, 상당히 다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분명히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 너 알아서 살아라. 난 모른다. 하면 될까요? So when something happens in the economy and a lot of people are thrown out of work, instead of having people in misery, they've decided to share the burden. It's like a form of insurance, right? You can't have capitalism without insurance. Nobody will send ships across the ocean if there isn't insurance. We should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mistakes. We should allow for bad luck. So some minimal safety net, I think every civilized society should have. Welfare is the insurance policy we give to each other. There is the social safety net that a society constructs in order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people.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지입니다. 갑자기 경제 얘기하다 웬 복지로 흘러갔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서 경제를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건 보험을 싼 값에 공동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복지하다 보면 분명히 경제 성장의 발목이 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부자가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2번,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2번입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10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멜더스가 경제학 원리에서 주장한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복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의례, 도덕성부터 부추기고 동정심을 가지라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 문제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 즉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죠. Poverty is a free good, but it is a very expensive. You know, it costs a lot of money when you have poor people. They tend not to be taxpayers, but tax eaters. 아, 물론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The purpose of welfare should be to get people through a period so that they can be productive, but there have to be jobs to do that. Yes, well, of course you've got to have a welfare system. Everyone says that the reason the Chinese save so much is because they haven't got a welfare system. They don't, and a welfare system and a social insurance system is just more efficient. 생산적인 복지, 즉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것입니다.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걸 선전을 하죠. 이 월 29만이라는 숫자를 개인이 불안해서 내는 거죠. 내가 혹시 큰 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각자 살 길을 찾는데, 이게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게 복지국가다, 그런 뜻입니다. Focusing on education, focusing on skill building is important because eventually you're creating more productive citizens.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you know, despite their best effort, cannot hold a job. Do you, you know, try and find ways to get them back into the workforce? Sometimes they require help in terms of training. I think society is better off if you can do that. You know, let me tell you, they did this in Denmark. You lose your job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because the industry changes. The government then puts you into a training program. Maybe you need 6 weeks of training, and maybe you need to get a doctoral degree. The government will provide you with 90% of your income until that program is finished. It'll then find you a job. You can reject that job. It'll find you a second job. And if you reject that job, you lose 90% of your benefits. So what happens? People find their own job because the government's not so good at finding jobs, number one, and number two, they don't want to lose 90% of their benefits. 우리가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에서 26위, 거의 꼴찌의 성적입니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네덜란드, 4위는 덴마크, 5위 스웨덴. 주로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15개국 국가들의 창의성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 역시 중하위권입니다. 1위는 스웨덴, 2위는 스위스, 3위는 핀란드,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노르웨이. 어떻습니까?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복지 지수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의성 지수는 복지 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집니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럼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배고픈데 창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복지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가 북유럽이죠.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이 탈상품 사회입니다. 탈상품 사회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그런 재화 서비스들이 북유럽에 가면은 상품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대학까지 무료죠. 예.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탈상품이죠.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죠. 탈상품 사회니까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정면 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은행권의 탐욕을 보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 어서 사라고, 많이 사라고 부추기는 마케터의 유혹에 너무 자주 흔들린 나를 발견하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내가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에게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뺏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제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캐피탈리즘 is an unrivaled engine for producing wealth. It lifts people out of poverty. But what is wealth for? What's it for?
You have to have ethics than simply the ethic of wealth accumulation. But that's you know, for the future. But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now. Now